안녕하세요, 아이스입니다. 제가 계속해서 지금 세부에 좀 새로운 맛집들을 소개를 하려고 계속 다니면서 맛집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맛집 영상을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다녔던 곳들을 영상으로 계속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렇게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께 맛집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, 그 다음에 제가 먹었던 맛집 중에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맛집들이 있다면 그런 곳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새로운 세부의 신상 맛집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객실에 이 전경이 참 너무 좋네요. 세부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카더라 정보에 좀 의존을 하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. 카더라가 뭐냐면, 뭔가 이렇게 세부를 잘 알고 있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네이버 블로그 정보 딱 보고 맛집을 가시는 거죠. 그래놓고 마치 그게 정말 맛집인 것처럼 소개를 하는. 그리고 이 필리핀은 많은 분들이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하지 않고 거의 3박 5일 여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레스토랑을 갈수 있겠습니까? 많아야 한 10곳 정도 가실 텐데, 그런데 그게 마치 이제 맛집의 전부의 정보인 것 마냥 뭐 그렇게 좀 소개가 되고 있어서 옛날 정보들이 계속 돌고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. 최근에 세부에도 맛집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러한 좀 신상 맛집, 아니면 생긴지는 좀 됐는데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시는 그런 맛집을 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정보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끔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린 맛집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이게 바로 미칠야도 세이멘이라는 라면 가게인데요. 구글 평점이 4.3. 굉장히 준수한 평점을 받고 있는 그런 라면 전문점인 것 같아요. 지금 보니파시오 스트릿에 다 왔습니다. 와, 엄청 깨끗하네. 로빈슨 이즈마트, 제펜스 샤브샤브. 생각보다 샵이 되게 크네요. 여기입니다. 미츠야도 세이멘. Hello. Yeah, you are. You have some black pepper. Can I see? Yeah? Thank you. For service drinks, you want happy cold tea or service water? Service water. Thank you. Ooh. 치케멘. 일본의 누들의 영혼이 담긴. 뭘 먹어볼까? 나 당연히 치케멘을 먹으러 왔으니까 치케멘을 먹어야겠죠? 베스트셀러 더블 치즈 치케멘, 차슈가 조금 더 많은 치케멘. 역시 맥주는 필생지. 드디어 나왔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대박이죠?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어떤가? 면도 맛있고, 소스도 맛있고, 근데 종류가 되게 다양할 줄 알았는데, 종류는 다양하진 않네요. 이번에 필리핀에 들어오면서 트래블 월렛을 가져왔는데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It's the whole kind of answer. Yeah. Can I pay with credit card? A card? Yeah. Okay. 693페소가 나왔네요. RC card. Yep. 제가 1000페소로 충전하는데 23,770원을 썼네요. 방금 승인 내역이 카톡으로 왔습니다. 오, 진짜 수수료가 하나도 없네요. 네, 여기요. 여기 보니파시오 스트릿에 뭐 있나 좀 보고 가야겠습니다. 토코이치 방야, 일본 카레집. 이거 일본 사람이 만든 건가? 그렇게 일본 음식점이 많지? 여기도 일본 돈까츠, 오사카 돈까츠 가와치. 여기도 좀 괜찮아 보이네요. 나중에 한번 와봐야겠어요. 여기 시암타이, 덴탈 클리닉. 여기 뭐 거의 뷰티샵 위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. 구몬이 있네, 구몬. 여기에 꽤나 유명한 펍이 하나 있었는데, 어쨌든 이 일식집 치케멘 맛집은
먹을만 한 것 같아요. 막 되게 대단하고 특별한 데는 아닌 것 같지만, 그래도 한 끼 정도 먹을만 한 곳인 것 같아요. 일본 치킨면을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. 그냥 적당히 치킨면 생각날 때 와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